네, 이곳은 천평사 계곡인데요. 아, 순천하면 좀 사랑의 도시 아닙니까? 이 천평사 계곡에 오면 세계인이 알만한 러브스토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공주를 사랑한 상사된 병사인데 바로 공주 오른손에 뱀이 있어요. 공주가 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내 몸에서 계속 내려가지 않고 있으니 나는 너무 피곤하다. 내가 절에 올라가서 밥도 얻어오고 그래야 되는데 오늘만큼만은 내 몸에서 좀 내려가 있으면 어떻겠냐라고 하니까 몸에서 이렇게 내려가 있었대요. 그래서 공주가 여느 때보다는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절에 올라가서 공주탕에서 목욕 세계를 하고, 그래서 이 뱀이 된 청년이 아주 답답하니까 공주를 찾아서 절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 앞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그 벼락을 맞고 뱀이 죽었다네요. 그래서 흙물에 떠내려와서 구성폭포 바로 밑에 빙금 떠있는 거를 공주가 기도를 마치고 내려와서 딱 보니까 이 가엾게 죽은 이 뱀을 묻어주게 된 거죠. 기억이 났게 되는데 고국에 계신 아버지한테, 강태종한테 이 소식을 알리니까 우리 딸이 병을 고친 것을 기뻐하시면서 금덩어리 세 개를 보내준다 그래요. 하나는 공주가 편안하게 귀국하라고 여비로, 또 하나는 우리 딸 병을 낫게 해준 이곳 청평사를 위해서 쓰라고 주고, 또 하나는 신발을 기약하면서 이곳 어디다 묻어준다 그래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올라가시면서 계속 이제 계곡이나 산이나 뭐 이렇게 찾아봐야 돼요. 금덩어리 나머지 하나를 찾으러 가시죠. 갈까요? 아, 여기가 그러면 구곡폭포, 구성폭포. 여기가, 와, 되게 예쁘게 빠졌어요, 폭포가. 정말 잘생겼죠? 네. 정약용 선생님이 이곳에 오셨을 때, 이곳 주변에 아홉 그루의 멋진 소나무가 있었다 그래요. 구성폭포라고 불려요. 아홉 개 소나무가 네. 여기에 있는데 어디 있을까요? 지금은 어디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고. 바로 이 탑이 공주가 병을 고치고 간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웠다라고 전해지는 삼층석탑. 뭐야, 공원이 꼬다리 같은 그런 거는? 찰주라고 하는데 그거는 지금 없는 곳이에요. 원래는 있었겠는데 그거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함부로 갔다 어쩌는 건지 모르면서 꽂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럼 밑에 어딘가 있지 않을까요? 내려가면서 한번 찾아보는 걸로 내려가면서 한번 찾아보는 걸로 합시다. 여기서 미끄럼 하고 놀았겠네 공주는. 힘들겠다. 여기 왼쪽에 올라가면 자작나무 밭이 있고 비우단터가 있는데 춘천의 보산대라고 있어요. 중도 안에 춘천에 비가 안 오면 거기서 기우제를 지내요. 네. 그래도 안 오면 대웅산으로 가요. 그래도 안 오면 여기로 와요. 그래도 안 온다. 지금 인제에 가면 가리산이라고 있어요. 춘천, 홍천, 인제 이렇게 세 군데 거쳐서 있는 건데 거기 가서 기우제를 지내면 반드시 비가 온다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기우제는 비가 올 때까지 지내는 거예요. 그중 네 번씩이나 했는데 한번 걸리겠지. 아~ 이 사각형 연못은 우리나라에서 인공으로 만든 연못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연못이에요. 아, 여기가요? 네, 연못이잖아요. 물이 들어와야잖아요. 네. 물이 저 위에 물레방울가 있어도 물이 졸졸졸 흘러들어오면 여울이 생기니까 마음이 편치 않겠죠. 저 석축이 여러 단이 저 위에 있는데 저 밑으로 물이 스며서 들어오고 이렇게 오른쪽 돌아가서 나가는 거예요. 물이 들어온 만큼만 나간다고 해서 수만식정원이라고 하고 기록에 보면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장마철에도 넘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거, 역사다리꼴로 만들어 놓은 것은 원근법을 계산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똑같이 만들면 원근법에 의해서 뒤에가 좁아 보이죠. 마음이 편치가 않아 참선을 해야 된대. 그러니까 뒤를 더 넓혀 놓게 된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저 바위를 보게 된 거고,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의 기록이 현대화를 심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곳이 명승지 70호로 지정되는데 이 연못이 가장 많은 역할을 했다. 올라가실까요?
거기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나 같은 방송하면 안 되고 이런 방송 해야 돼. 어, 여기 물고기 왜 없어요? 막 이런 거. 다 알아듣겠어. 사업도 잘 되고 이런 얘기 나오던데 안 깼었네. 원만하게 이렇네. 청평산 지금 노란 바탕의 건물은 사찰의 두 번째 문이에요. 사찰의 두 번째 문이 이름이 회전문. 회전문. 원래 기능은 사천왕상을 모시는 기능을 하고 있죠. 그 회전문을 통과해서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실게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맨 왼쪽에 있는 게 독성, 그다음에 가운데 칠성, 여기 산신. 그러니까 우리 민간신앙, 그다음에 도교사상, 불교 다 묻혀 있어. 세 개를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절에 간다라고 할머니들이 가시는데 법당에 가시는 것보다 여기에 먼저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여기 뭐 칠성장님께 뭐 아들 하나 정리해 주십시오 뭐 이럴 수도 있고. 아, 여기는 퓨전이네. 퓨전. 그죠. 퓨전.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보통 사업가들이 여기다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수능 기도.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기도과를 좀 받고 싶거나 빨리 효용을 얻기 원하면 여기다가 저도 여기다 하나 올려놨어요. 집 좀 빨리 팔리라고. 여기는 또 뷰가 좋네요. 여기는 지금 이름은 강선로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는 경운로. 저 뒤에 있는 산이 원래는 경운산이었어요. 상서로운 구름이 머무는 곳. 그래서 여기 스님들이 선문답을 나누는 그런 장소로 많이 쓰여졌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한 가지 내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